네, 전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와 기초의 두 번째 시간, 시험에 또 자주 나올 만한 두 번째 시간인 추론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스트롱의 공리라고 해서 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원래 명칭은 좀 풀었으면 함수적 종속성의 추론 규칙입니다. 그게 이제 암스트롱이 만들었기 때문에 암스트롱에 대한 추론 규칙 또는 암스트롱 공리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즉 함수적 종속성의 추론 규칙이라고 해도 되고 암스트롱 공리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결국은 같은 의미다. 암스트롱의 공리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릴레이션 R에서 집합 R이죠. 집합 R에서 XYZ라는 애트리뷰트 속성들이 있습니다. 속성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함수 종속의 성질을 유도해 낼수 있는 추론 규칙, 즉세 개의 속성이 있을 때이 집합 R에서 세 개의 속성 간의 관계를 유도하다 보면 몇 가지 규칙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암스트롱 공리는 언제 쓰느냐? 함수적 종속 관계를 발견해서 정규화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스트롱 공리는 크게 보면 기본 규칙 있고, 유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기본 규칙의 3개, 그 다음에 유도 규칙의 또 3개, 이 3개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 규칙 중에 제기 규칙 또는 번역에 따라서 또는 어떤 문서에는 반사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원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중심으로 기술하시고 제기 규칙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쓰면 학자들에 따라서 번역하는 룰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시브 룰은 제기 규칙이라고 먼저 정의하고 X가 Y에 그러니까 Y가 X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면 X가 결정자가 되고 Y가 종속자인 이런 함수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X가 결정자, 덩치가 크고 Y는 X에 소속되는 거죠. 그런 구조일 때는 예시해 보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함수적 종속 관계. 이걸 일반적으로 제기 구조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가 규칙. 부가 규칙은 다른 말로 확대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ugmentation 룰은 뭔가 더 additional, 더 부가한다, 추가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X가 Y이고, X가 Y를 결정하면, XZ는 YZ를 결정한다. 즉, Z가 부가됐죠? 이런 부가된 느낌을 주는 것은 부가 규칙이고, 그 다음에 이행 규칙. 이때 이자는 옮길 이자라고 그랬습니다. 옮길 이자, 트랜스퍼. 그래서, transitive 룰은 X가 Y를 결정하고, Y가 Z를 결정하면, X가 Z를 결정한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3정규형에 해당되는, 즉, 3정규형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종속관계를 지금 성질을 유도해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도규칙. 유도규칙은 합집합. 모으는 거죠.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슈도코드. 의사적으로, 약간의 좀, 뭐랄까, 조금, 거시적으로 조금 표현하는,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의사이행. 세 개가 있습니다. 합집합은 X가 Y를 결정하고 X가 Z를 결정하면 X는 YZ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decomposition은 분해에 관계된 거는 X가 YZ를 결정하면 X가 Y를 결정하는 것과 X가 Z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또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이행은 sudo transitivity의 경우는 X가 Y를 결정하고 XZ가 W 결정하면 XZ는 X가 Y를 결정하고 YZ가 W 결정하면 XZ는 W를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이 그림으로 보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을 지금 기본 규칙 부분도 잠시 이제 화면을 세워두고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규칙도 화면을 잠깐 세워두고 보시면 암스트롱 공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함수 종속에 대한 추론규칙에 대한 시험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6개를 쓸 수 있도록만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고, 또 설명에 되어 있는 이 원문과 그 다음에 이 함수 종속 관계에 대한 이 그림, 이 그림과 얘까지 들 수 있으면 더 퍼펙트 하고요. 어쨌든 이 그림과 이 함수 종속 관계도까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